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런 해산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부산 여행의 장점은 그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부산의 음식을, 부산의 해산물을 내가 직접 와서 보면서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낙서홈입니다. 부산의 명물과 명소를 디벼드리는 디비고, 오늘 나온 곳은 청사포입니다. 자, 제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돌 전망대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저 신 신고 가야 되네요. 어우, 이거 쉬니까 미끄러워요. 당연한 건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요. 여름에는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바람이 좀 세게 불거나 이렇게 눈 비가 올 때는 입장이 제한되거든요. 아예 못 들어오세요. 여기 이 바리케이트가 쳐져 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시니까 날씨 좋은 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여기 벌써부터 여기 아찔한데. 우. 야, 이게 생각보다 그 면적이 넓네요. 더 신을 신을 때 이 유리가 있는 건 예상은 했지만,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엄마야. 자, 이런 거 지나갈 때 꼭 특징, 겁쟁이 될 특징. 꼭 이 유리비 지나갈 때, 요 중간에 철 나 있는데, 요런 때로 가라, 겁쟁이들. 여기도 충분히 아찔한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가, 와, 여기는 나도 철길로 걸어야겠다. 와. 와, 여러분, 이 카메라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아, 유리 면적이나 이 높이 같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시면은 이 청사포의 모든 전경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위치가 해운대 해수욕장이랑 그 송정 해수욕장에 딱 그 중간 가운데쯤 끼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청사포가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진짜 보물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요즘 이렇게 이쁜 사진 찍고 싶은 분들, 철길 위에 우리 그런 로망 있잖아요. 철길 위에서 감성 사진 찍고 싶은. 진짜 기차 다니는 철길에 무모하게 뛰어들지 마시고, 청사포 오시면 진짜 원 플러스 원인 게, 이렇게 이쁜 바다 경관과 전망대를 보시면서, 이쪽에는 옛날에 쓰던 철길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우리, 이거 알죠? 아재들은? 나 돌아갈래? 이 절벽도 이쁘고 바다도 이쁘고 기찻길도 이쁘고 참 사진 찍기, 사진 남기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짜자잔. 자, 청사포에 오시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조개구이거든요. 우리가 해운대 놀러오고 송정 놀러왔을 때는 자갈치 시장까지 가려면 좀 거리상 멀거든요. 그 조개구이만 먹으려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놀랍게도 이 근처에 위치한 곳이 여기 청사포입니다. 저희가 지금 5만원치 시킨 거거든요. 와, 푸짐하죠. 가리비를 일단 두 개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화로 구우시다가 내가 버터구이를 해 먹고 싶다 하시면은 이 구워진 조개를 싹싹싹싹 긁어내서 이 버터구이 호일 그릇에다가 넣어 드시면 되세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 조개구이에서 보글보글보글하고 지글지글지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조개구이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못 먹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버터구이를 해주면 기가 막히게 또 애들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익은 조개구이를 버터구이 쪽에 이렇게 퐁당. 아이고. 가리비를 이렇게 쏙 떼서 버터구이 쪽에다가 이렇게 퐁당 넣으시면은 맛있는 조개구이, 버터구이로 드실 수 있습니다. 군침이 돌아가지고 자꾸 멘트가 꼬이는데, 신선한 해산물에 이 버터까지 추가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와, 이거. 첫 조개구이는 버터구이입니다. 버터구이. 딱 입에 먹으면서 쫄깃쫄깃한 게 있는데, 조개가 있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입안 가득 채우는 게 너무 좋고요. 이 바다 짠내랑 이 조개 특유의 그 국물 맛도 있지만, 아, 버터가 이거 뒤를 탁 쳐주니까 이 맛에 좀 시너지가 붙는, 맛의 가속도가 붙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가리비. 아, 모양도 이쁘다. 아, 이게 딱 좋은 게 먹었을 때 내가 씹기도 전에 버터가 이미 입안에서 이렇게 향이 돌아요. 와. 안에 고추인지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버터가 먼저 입을 탁 치고 이렇게 풍미를 가득 탁 치면 그 다음에 이 청양고추가 느끼한 걸 싹 잡아줘요. 그렇다고 맵지도 않고요. 제가 매운 걸 전혀 못 먹거든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런 해산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디서 먹든지. 이웃나라 방사능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해산물을 먹을 때 우리가 늘 의심하게 되고 늘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아예 안 먹을 수도 없는데, 부산 여행의 장점은 그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부산의 음식을, 부산의 해산물을 내가 직접 와서 보면서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이 부산 여행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걷고 걷다 보면은 여기가 이 청사포를 자차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또 뭐 버스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이 중간 도로예요. 여기가 거의 딱 청사포의 정중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도로를 중간에 두고 제가 왼쪽에서 쭉 왔거든요. 왼쪽이 전망대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쌍둥이 등대가 있어요. 청사포로 오시려면은 무조건 거의 이 도로를 이용해서 오셔야 되고요. 옛날에는 막 골목길로 해서 왔다는데 지금 이렇게 큰 도로가 나 있고요. 해운대 2번 마을버스가 와요. 거의 이 해운대 2번 마을버스가 청사포로 올 수 있는 정규 노선 대중교통 중에는 이게 유일합니다. 택시나, 아, 하나 또 있네요. 부산 그 시티투어 버스, 블루라인이 그 시티투어 버스가 또 이곳에 오기는 옵니다. 쌍둥이 등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청사포 비석이 있는데요.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포 할 때 이 풀을 청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 왜 이게 푸른 모래가 이름에 붙게 됐냐면은, 남편이 밴일을 나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하염없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용궁에 있는 용왕님이 그 기다리는 아내를 보고 딱히 여기사 푸른 뱀을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용궁으로 데리고 와서 남편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 이름이 일단 뱀 사자가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했는지 바뀌다가 이름이 어떻게 돌다가 지금은 푸른 모래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모래는 커녕 뭐 푸른 모래는 없어요. 그냥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청사포, 저희가 시작했던 저쪽 전망대부터 한 바퀴를 쭉 돌아온 거고요. 작은 조용한 어촌 마을이지만 이 안에서도 충분히 즐길 거리들이 많고, 데이트하기에도 아름답고, 가족끼리 오기에도 좋고, 낚시하기에도 좋은 정말 멋진 마을이었어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진짜 신선한 이 부산의 해산물들도 즐기시고 이렇게 걸으면서 정취를 한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비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낙서음이었습니다. 디비고!